어제 저녁 퇴근길 동두천과 연천역 사이 1호선 열차 운행이 멈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선 불이 나 학생 약 14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여형교 기자입니다. 어젯밤 동두천역에서 하차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동두천역과 연천역 사이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1호선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이 구간 열차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대체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고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승객들 사이에선 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폐기역에서 이 대학로에 있는 전광판보다가 2시간 동안 차를 못 탔어요. 분명히 안내판에는 연천이라고 안내가 돼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까지만 운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난해 12월 새로 개통한 소요산 연천 구간에 피래기 이상으로 전력 문제가 생긴 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코레일 측은 원인을 찾을 때까지 해당 구간을 셔틀버스로 대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빛을 비추며 천장을 살펴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연기를 흡입한 기숙사 관리인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기숙사에 있던 학생 1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도봉구 북한산 국립공원 놀이터에선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관할구청이 멧돼지 총 6마리를 찾아 사살했습니다. 한때 주민들에겐 외출 자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